지아의 썬데이 기탐. 네, 썬데이 기탐 시작합니다. 무오디오 에코버브. 예, 공간계 아주 따다다닥 완전 다 계속 공간계로 달리고 있네요. 에코버브, 얘는 딜레이랑 리버브 섞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 그렇죠. 딜레이랑 리버브. 근데 얘는 좀 특이한 게 딜레이 따로 값을 설정할 수 있고 리버브도 따로 값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두 개 한꺼번에 값 설정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이따가 조작하면서 방법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노브가 있죠. 딜레이랑 리버브 색깔 다르게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놔서 굉장히 시안성도 탁월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150? 야! 150g. 네. 얘는 이제 9V 배터리 내장이 안 되고요. 아답터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에코버브 소리 들으면서 썬데이 기탐 시작합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탐의 송지아입니다. 네, 지아 양의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네, 오늘 뭐 모자까지 탁 연출을 하시고 이쁘십니다. 네. 이런 말 안 해야 뭘 더 안 바른다고. 아, 뭐 그런 이런. 오랜만에 저 꿀호떡 지아 양이 사와갖고 먹었는데 네. 저 참 맛있군요. 그쵸? 예. 저거 손이가요, 손이가예요. 생각보다 저거 한 박스 있으면 한 박스 다 먹어야 되고 맞아요, 박스 있으면 두 박스 다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안 사게 되는데 예. 있으면 진짜 계속 먹게 돼요. 예. 좀 신기한 예. 손이가요, 손이가 그런 과자들이 몇 개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 새우깡도 마찬가지예요. 새우깡도 계속 새우깡 저 별로 싫어하거든요. 근데 한번 먹으면 아 이거 계속 먹고 또 조금 먹으면 없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 또 까고. 네. 네, 오늘 또 무어 오디오 계속 달려보는데요. 무어 오디오 이펙터 에코버브. 얘는 디지털 딜레이랑 리버브 같이 섞여 있는 녀석입니다. 딜레이와 리버브를 독립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어서요. 오. 우리가 저번 주에 했잖아. 네. 리버브가 좀 너무 많다. 네. 그래서 얘는요 딜레이랑 리버브, 그러니까 조작 방법이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딜레이고. 네, 위로 올리면 이게 이제 토글 스위치를 중점으로 봐서 위로 올리면 딜레이고요. 밑으로 오면 리버브예요. 그래서 위로 올렸을 땐 주황색으로 다 써져 있는 그 기능이 되는 거고. 다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밑으로 가면 리버브에 관여해서만 네, 초록색으로 써 있는. 그렇죠. 그래서 자 소리를 들으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니요, 지금 다 아마 중간 값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딜레이 갈게요. 리버브 값도 지금 있는 거예요. 딜레이에서 이 값을 레벨 값을 최 미니멈으로 0으로 놓으면요, 딜레이가 안 먹어요. 리버브에 있는 거죠. 거기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딜레이를 먼저 가줄게요. 그럼 딜레이 타임을 좀 빠르게. 피드백을 좀 더 넣고 피드백을 했잖아요. 이 상태에서 밑으로 리버브를 놔요. 그 다음에 리버브를 다 줄여놓으면 리버브가 없어졌어요. 이 상태에서 다시 딜레이로 가서 딜레이 그냥 값 조절해서 내가 딜레이를 조절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딜레이네. 이건 그냥 딜레이예요. 리버브가 빠진 그냥 딜레이. 근데 이 상태에서 리버브를 좀 넣고 싶다. 이 상태에서 딜레이 들어가 리버브 들어갔어요. 그쵸? 리버브 톤 좀 어둡게 하고 여기서 디케이 리버브. 디케이가 좀 살아났죠? 잘 만들었네. 그렇죠. 그래서 딜레이 값하고 리버브 값하고 토글 스위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서 값을 매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 이게 딜레이 타임이요. 45ms부터요. 1600ms 초광폭 딜레이 타임이에요. 1.6초? 그렇죠. 그래서 에코 좀 뭐 타입 에코 정도의 느낌도 함께 받아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딜레이 모드에선 탭템포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LED 버튼을 누르면요. 그 저번 주와 똑같은 거죠. 띡깃. 굳이 타임을 안 건드려도 1, 2, 3, 4
또 예뻐. 그리고 빨리 하면 탭템포로 스피드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탭템포 됐고요. 자, 또 다른 탭템포 기능이 있어요. 이건 프로즌 기능은 없어요. 네. 없고요. 얘를 이게 손으로 하는 탭템포고요. 네. 얘를 발로 2초 정도 누르면 빨간색으로 바뀌고 네. 이게 지금 탭템포예요. 셋, 넷. 탭템포 발로도 되는 거예요. 딜레이가 좀 탭템포에죠. 근데 스피드가 좀 더 중요하잖아요. 딜레이를 프로즌으로 하기에는 좀 뭐 효과가 바바바바 없으니까. 예. 그리고 한 5초 정도가 지나면요. 그 다시 파란불로 들어오면서 다시 온오프 스위치로 바뀌는 거예요. 빨간불일 때는 무조건 탭템포 기능, 딜레이에 대한 탭템포 기능만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레벨로 조절하면 되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요. 딜레이인데 리버브 값을 내가 딜레이에 묻힐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게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리버브로만 쓰려면 내리고. 예. 그렇죠. 아니, 딜레이 값을 0으로 놓은 다음에 네, 리버브로 가요. 하면 그냥 리버브만. 딜레이 전혀 없고. 딜레이 없고요. 엄청 좋다 이거. 그리고 딜레이를 0으로 하고 올리면 다시 리버브만. 딜레이만. 그러니까 이 노브가 이 토글 스위치로 완전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예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이펙트 두 개 쓰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작은 거에. 생각 잘했다. 이거는 진짜 군더더기 없이 되게 잘 만드는 케이스인 거죠. 그렇다고 딜레이 소리가 뭐 우와 1초 정도의 딜레이 타임 되게 길죠. 잘 만들었죠? 잘 만들었네. 저 우리 마셜에 놓고요. 네. 디스토션 한번 넣어볼게요. 우와! 잘 먹는! 이 상태에서 리버브 좀 더 먹여볼게요. 네. 좋다. 굿. 되게 좋죠? 네. 사운드 완전 진짜 오지구요. 뭐 이런 말이 바로 네. 진짜 얘는요 우선 딜레이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스피드 조절하는 거예요. 내 음악에 맞게 기타 그렇죠. 사운드의 스피드에 맞게 이제 딜레이를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딜레이로 빠지는 테일 부분의 사운드 자체가 이제 얼마나 잘 선명하고 얼마나 원음에 되게 예쁘게 빠지냐 뭐 이런 느낌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세컨드 타임도 막 그렇기도 하고 뒤에 빠지는 사운드 자체에서도 선명하고 완전 진짜 군더더기 없이 너무 고급스러운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좋죠. 게다가 리버브까지도 내가 더 더할 수 있으니까 이게 사운드 메이킹 딜레이로서는 거의 최상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건 비싼가요? 예, 88,000원이에요. 나는 제가 지금 무어가 아니라 우리나라 거 물론 딜레이를 쓰고 있거든요. 되게 비싸게 주고 샀는데 네. 그것도 되게 좋아요. 기능도 많고 좋긴 한데 그냥 정말 간단한 직관적인 딜레이라 치면 얘만한 딜레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노브 세 개에 토글 스위치 하나 가지고 그렇죠. 두 개를 사신 겁니다. 두 개를. 두 가지의 페달을 하나에. 네. 그 트윈 원이지. 예, 그 리벌브고 독립되어 있는 리벌브 사이가
힘들어요. 애매하죠. 네, 네. 사기도 그렇고 좀 그러니까. 안 사기도 그렇고 사면 아유 진짜 사기가 그래요. 그저 돈 아까워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뭐 딜레이도 있는데 리볼브까지 내가 사야 되냐 이럴 때 진짜 그냥 디지털 딜레이 우리 보스의 DD3에 한 반값도 안 되잖아요. 그럼요. 반값도 안 되죠. 3분의 1 값에 가까운데 야 요거 하나 있으면 참 이거 진짜 가죽 놀기도 좋고 그렇죠. 뭐 150g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요즘 이제 페달보드라고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액세서리도 이제 리뷰를 네. 하다 보니까 페달보드들의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네. 이제 접합이 되고 내가 조립할 수 있게끔 DIY 느낌으로 많이 나오는데 사실 그 가방이 좀 무겁거나 네. 좀 그 자체가 좀 무거울 때가 좀 종종 있거든요. 네. 그럴 때 페달을 정말 간소화하는 거죠. 근데 사운드는 굉장히 고퀄리티의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페달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네. 굉장히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페달 보드는 작아지고 퀄리티는 높아지고 가격은 싸지고. 그러니까 무게도 내려가고. 무게도 내려가고. 아이고 얼마나 좋아 이거. 이게 진짜 일석사오조가 네. 돼버리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좀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진다는 면에서 요즘 이제 나오는 페달들에 좀 박수를 보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자 한줄평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시청자 한줄평을 드릴게요. 우리 저번 주에 시청자 한줄평에 톰슬라인 이펙터 그 디지털 리버브 오션 버브 네. 했었어요. 그 오션 버브에서 한줄평 뭐가 있었냐면 아 그러네 데스판 머스테이님 그때 그 다음 기어는 뭘까요? 라고 우리가 그때 네. 막 그랬었어요. 그때도 선물 받아갔네요. 아하. 리버브라고 했어요. 와 기가 막히다. 야 진짜 기가 막히네요. 투쿠모 내가 몰랐네. 야. 데드 스팟이네요 아주. 정말. 아 기가 막히네요. 네. 그러네 스팟 네. 터졌네요. 야 네. 대박입니다. 자 아유 갑자기 폴 길버터님이 바꾼 건가 이름을? 뭐를 바꿨어요? 데드 스팟 머스테인님으로? 왜냐면 그 언어 유희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휘황찬란한데요. 비슷해. 그래요? 자 데드 스팟 머스테인님도 좋은 글 남겨주셨긴 한데 저번주에 두 개나 받아가셨으니 이번에 100번 김구운 선생 100번 김구운 선생 예. 아 그래 그래요 100번 김구운 선생. 선생님 그래요 그분은 아 이거 좀 이상한데 읽어보니까 이상하네. 근데 그냥 개인 사심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썬텀은 요즘 지아 누나 사진 때문에 보내요. 덕심 덕심 이러면서 아하. 이쁘다 이펙터 따위 이렇게 이펙터를 안 보시는군요. 네. 100번 김구은 선생님 어떤 선생님인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네. 두 명 네. 드려야 되죠. 아, 그럼 네, 100번 네. 김구은 선생님 사심으로 드리고요. 네. 펜타토닉 워터님 가문에 이제 글 달아드렸는데 네. 싼데 무지개떡이라고 싼데 무지개떡 예, 그때 약간 아니라? 오션버브가 약간 좀 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싼데 무지개떡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네 이분에게 네. 또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네 다음 주에 또 선물 다른 분에게 드릴게요. 백봉 네. 김구 고은 선생님 네. 아 나 확 가네. 이거는 한줄평주의가 참 요 도형 연두색과 노란색이 들어있는 요 네모가 들어있는 도형 요대로 사운드가 나옵니다. 대한줄평은요 효자손. 아하 진짜 가려운데 팍팍 긁어주고 있어요. 탭템포 기능도 핸드 탭템포도 되고요 풋 탭템포도 되고요 되고, 그리고 딜레이만 하긴 약간 아쉬운 뭔가의 그 솔리드한 부분을 리버브가 채워줄 수 있는 부분과 네. 그 리버브의 양까지도 여기서 같이 할 수 있고 그리고 딜레이 사운드도 좋고 뭔가 쉬우면서도 네. 딱 유목조목 들어갈 것만 딱 들어가고 네.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효자손이라고 네. 하겠습니다. 네. 얘는 자 좋네요. 자 와인대 케이크 몇 대 몇? 그냥 전 8.0 9점 드렸어요. 어우 많이 드렸어요. 9점 드렸어요. 저는 8.0 다음에 점? 물음표를 썼어요. 얘도 8.0이면 좀 약하지 않을까? 아, 그럼 맞아요, 맞아요. 이게 약간 약할 수도 있어요. 네, 8.5 이렇게 드릴까? 8.5? 공간계에서 이만한 또 베스트셀러가 네, 나올까 싶은 정도에. 요거는 진짜 뭐 저희가 리뷰를 하면서 뭐 할 말 뭐 이게
리뷰를 하니까 뭐 얘기 말씀드려도 되겠는데 이거 다 팔릴 것 같네요. 어, 얘는 정말 다 팔릴 것 같아요. 88,000원대로 이 정도 퀄리티 있으면 나와버려. 나와보라고 그래요. 없어요, 없어. 깔끔해, 깔끔해. 네. 와, 네, 오늘 무어오디오의 에코버브와 함께 했고요. 정말 말 그대로 에코버브입니다. 네, 다음 주가 에코. 다음 주가 문제인데. 지금 걱정되셔서 그러시는 거죠? 예. 네. 다음 주가 완전 문제입니다. 네, 그럼 다음 주를 위해서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네, 다음 주에 더 멋진 기어로 복잡한 기회지만. 네. 네, 멋진 기회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